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베푸시고 많은 존경을 받으셨던 고 유경수 여사님 42주기 추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고인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고인의 묘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께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경수 여사님의 양력보고를 김원배 유경수 여사 기념사업회 이사께서 하시겠습니다. 고 유경수 여사님의 양력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평생을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랑과 봉사의 삶을 보여주셨던 유경수 여사님, 늘 잔잔한 미소로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셨던 유경수 여사님, 비록 42년 전 우리의 곁을 떠나셨지만 오늘 우리는 생전의 여사님의 그런 모습을 가슴 가득히 담고 이곳에 잠들어 계신 고 유경수 여사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사님은 1925년 11월 29일 충청북도 옥천읍 교동리에서 육종관 선생님과 이경영 여사님의 일남 삼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나셨습니다. 1932년 고향마을 옥천 보통학교를 거쳐 배화고등여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해방대대내 옥천공립여자전수학교 가사담당 교사로 한동안 교단에 서셔서 제자들을 키우시다 6.25전쟁이 나면서 부산으로 피난살이를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1950년 12월 12일 여사님은 당시 제9사단 참모장으로 근무하시던 박정희 장군과 결혼을 하셔서 현모 양처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시다가 1963년 부군인 박정희 장군이 대한민국 제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시면서부터 영부인으로서 각종 사회활동과 유경사업, 적십자활동 등을 통해 국민사랑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특히 양지회 명예총재로서 전국 방방곡곡에 여사님의 따뜻한 손길을 전하셨고 각 시도에 여성회관을 건립하셔서 여성들의 사회 참여의 길을 터놓는 선구자적 역할을 하신 일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르이웃들을 가족처럼 돌봐주시던 여사님을 아직도 국민들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성 나환자촌, 양로원, 고아원 등 어렵고 거늘진 곳곳을 찾아다니시면서 여사님은 늘 그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의 어머니이셨던 유경수 여사님, 특히 그분은 어린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린이 회관과 어린이 대공원을 지으셨고 어깨동무라는 어린이 잡지를 발간하여 꿈과 용기를 심어주셨습니다.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설립한 정수직업훈련소는 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이 나라 산업화에 역군들로 활동하게 하셨습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29주기 기념식에서 비명에 서가하신 후 국민장으로 치러졌던 장례 행렬 속에 이 나라 모든 국민과 깊은 감슬픔에 잠겨 헤어나오지 못했던 그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우리는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여사님은 지금 이곳 동작동 국립묘지 기슭에 잠들어 계십니다. 여사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 지 언 42년, 그러나 오늘 이 시간까지도 변함없이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계신 여사님의 그 따뜻한 손길과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여사님 사랑합니다. 부디 평안히 쉬십시오. 유경수 여사님, 그날도 오늘처럼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10족이 추모 행사를 마치고 막막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창문 앞에 어린 목련을 심었습니다. 그 목련 나무가 이제 높다랗게 거목이 되어 그늘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른 봄이면 아직 칼바람이 스치는데 잎새도 나지 않은 나무 가지에 살포시 꽃망울을 맺어 조용히 만개했다가 한 잎, 두 잎 쓰러지는 낙화를 보느라면 그날에 님의 단아한 미소를 보듯 가슴을 한 후비고 지나갑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목련꽃은 만개했고, 그래서 여사님의 단아한 미소를 보듯 한참을 올려다봤는데 밤새 내린 폭우로 하루사이 사방에 흩어진 낙화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실황 중계로 보였던 여사님의 하얀 고무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느닷없는 폭우였습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의 기쁨을 되새기는 축제의 자리에 난데없이 날아온 총탄이 북한의 사주를 받은 괴한의 총탄이었습니다. 그 총탄은 핵무기로 몸집을 키워 아직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을 여사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40여 년 세월이 지났어도 요지부동으로 변함없는 것은 북한의 남침 야욕입니다. 백성은 굶어 죽든 말든 야욕을 멈출 수 없는 어린 권력자 옆에는 지혜롭고 현명한 어미가 없습니다. 미처 보이지 않는 그늘을 샅샅이 아뢰고 일깨워 청와대 안에 야당이라는 별칭까지 얻으셨던 여사님, 영부인이라는 자리가 민초들에게는 멀고 높기만 했던 시절에 당신께서는 스스럼 없이 어린 고아들을 보듬어 안으셨고 희망 없이 연명하는 촌부들과 노인들에게 친근한 미소로 다가서셨습니다. 가뭄에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논바닥에 물을 퍼대고 퍼대다가 절망하는 장정 옆에서 하늘을 우러러 눈물 지으며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전국 곳곳에 그늘진 곳이면 어느 곳이고 참 부지런히든 누비셨습니다. 전쟁에서 상해를 입은 상이용사들, 생활이 막막한 전쟁 미망인과 가족들, 심지어 모두가 꺼리는 나환자들까지도 덥석 손을 잡아 삶의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서독으로 파송한 광부들과 간호사들을 방문하셔서 함께 애국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시고 좋은 날이 올 거라는 위로를 하시더니
말 그대로 국내의 그림 같은 마을을 이루어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 순방 중에 아직 미숙했던 기술로 해서 신으면 발이 옥죄에 있는 국산 구두를 신고 그래서 발에 물집이 생기고 아파 밤이면 찬물에 발을 담그는 고통을 감내하시면서도 내가 편한 외제 신발을 신고 어찌 떳떳하게 외국 사람과 대면을 하겠느냐고 하셨다는 일화는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우화 같기만 합니다만 그런 사랑과 배려가 민초들에게 살만한 나라여 민족이라는 희망으로 번져갔던 것은 아닐는지요. 온 나라가 슬픔으로 여사님의 꽃상여를 전송하던 날 광화문 거리까지 내달아온 촌부들이 고무신을 벗어들고 땅을 치며 몸부림하던 모습은 아직도 어제같이 선연하기만 합니다. 그때까지 제게 여사님은 방송이나 신문에서 뵙는 분이었죠. 어느 하루 여사님의 초청을 받아 청와대라는 곳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묵국에 보리밥을 손수 떠주시는 조촐한 밥상 앞에서 수수한 옷차림에 조용한 음성으로 조곤조곤 여러 말씀을 이르셨습니다. 번뜩 깨고 보니 광복절의 아침이었고 그날 역시 낮밤으로 일에 매여 밤샘을 하고 돌아온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몇십 년 여사님의 영상을 메시지로 채우는 일을 하면서 여사님은 여기 누워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 숨쉬고 마주보며 대화를 주고받는 큰언니 같은 분이셨죠. 시국이 어지럽고 스산할 때면 종종 꿈으로 오셔서 근심을 나눴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하얗다 못해 하늘빛이 도는 소복을 입으시고 마룻바닥에 털썩 앉아 내가 세상에 있을 때 한 번도 제대로 다리를 펴보지 못했노라며 두 벗은 발을 마음껏 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리를 마음 놓고 펴볼 새 없이 마음 조이며 어미로서 아내로서 온 정성을 쏟으셨기에 그 끔찍한 상처에 굴하지 않고 견뎌낸 영예를 대통령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대통령이 살만한 나라에 초석을 다졌으니 이제 통일 조국을 이뤄야 할 책무가 남아 있습니다만 배부르고 등 따수면 낮잠밖에 잘 게 없다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허리띠 조이며 외쳤던 함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나 혼자 살아보세의 목소리가 기승을 떨치고 있습니다. 저마다 내 목 잡기에만 급급해 함께 가는 일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여사님 격려해 주십시오. 조근조근 일러주십시오. 정의가 살아 숨쉬고 공의의 대로가 압록강까지 이어져서 7천만 민초들이 또 한 번의 기적을 이루는 날이 오리라고 말입니다. 반드시 오리라고 말입니다. 뜨거운 햇빛과 소나기가 엇갈리던 40여 년 전 그날 여사님께서 소천하시던 그 시각에 갑자기 천지가 황홀한 광채로 휩싸여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처럼 한반도의 광채가 온 세계를 밝히는 미래가 반드시 올 거라고 말입니다. 느닷없는 폭우에 쓰러진 목련꽃잎처럼
님께서는 속절 없이 가셨지만 오늘 무더위에 청청한 거목으로 그늘을 드리우고 계십니다. 부디 편히 쉬시오. 유경수 영부인으로 사셨던 그분의 삶, 아이들의 어머니로 사셨던 그분의 삶, 나라의 어머니로 사셨던 그분의 삶, 지금도 우리 가슴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전 국민이 합심해서 내 집에 참 일을 당하는 것처럼 애처로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후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참 든든했던지 모르겠어요. 금년에도 더욱더 합심해서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닥칠지언정 이렇게 모두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부들이 사소한 일 같지만은요, 네. 요새 서울시만 해도 꽃 화초를 많이 이렇게 화단을 만들어 가지 않겠어요? 네. 앞으로 요 청와대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것은 네. 저녁 후에요. 네. 우리 집에 어린이 셋이 나가서 물을 주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물을 이렇게 운동 삼아서 식사 후에요. 네.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시에서 심어까지 주고 또 시의 직원이 나와서 또 물까지 주고 이거는 좀 암만 우리가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 시이지만은 네. 이런 우리 주부들이 좀 맡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자기 집 앞에 심어놓은 꽃을 물 주는 것만큼은 자기 집 앞만 책임을 진다면은 저녁 때 선선할 적에 저녁 먹고 나와서 한 그 통 하나만 물을 가지고 나와도 자기 앞에는 줄 수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일도 참 우리 주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네. 그런 것을 봄으로써 어린이의 좋은 교육도 되고요. 어머니는 아무도 모르게 세상의 중심을 잡아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이런 생활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생활, 자기 부모님 맞는 생활, 이제 바꿔서 말하면은 현실에 맞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론이 앞서기보다는 실천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갖춘 우리 국민이 다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립습니다. 국민들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듯 저희들도 어머니가 너무도 그립습니다. 바람에 지고 말라니 오경에
실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